출발하십시오 멘트가 나오면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좌우 안전하시고, 확인되면 기어 넣으시고, 한 번 더 확인해도 됩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자, 5m 가면 깜빡이 꺼주시고요. 자, 불법 주차가 많네요. 사람들 주의하면서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우로 구분 도로예요. 그래서 우측 깜빡이 안 켜셔도 됩니다. 자, 불법 주차 주의하면서 입구가 많이 좁습니다. 들어온 차 주의하면서 이때 감독관 지시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측으로 붙이세요, 좌측으로 붙이세요 하면 그 지시만 잘 따르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자, 여기 왼쪽으로 돌리시고, 좌회전입니다. 자, 좌회전 멘트 나왔죠? 핸들 풀리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십시오. 거리가 얼마 안 돼서 30m, 29m, 28m 깜빡이 켜시면 감점되니까. 자, 한번 정지하시고 일정지 3초 정도 있다가 차체 떼면서 좌우 확인하면서 좌우측 좌측 안오네 차 핸들 부드럽게 돌리시고 보건역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4.5km 쭉 직진합니다. 자, 여기는 제한속도 50km 구간이기 때문에 속도 위반에 주의하셔요. 61km로 10m를 주행하면 실격이 되겠습니다. 가속방지턱은 부드럽게 넘으시고요. 브레이크 떼고 부드럽게 이렇게 세게 넘으시면 안됩니다. 깜짝 먹습니다. 심한 진동으로. 자, 실격 항목은 중앙선 넘거나 속도 위반, 그 다음에 신호 위반, 그리고 급가속 RPM 3000 이상 3회, 그 다음에 급브레이크 3회, 그 다음에 긴급상차가 혹시라도 뒤따라오면 피향 안 해주시면 실격되고, 사고 나면 실격되고요. 감독관 지시 안 따르면 실격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독관 지시를 잘 따라야 됩니다. 방지턱. 가끔 주행시험 보시다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때 속도만 약간 다운 시키시면 돼요. 맞은편에 경운기가 오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트랙터 오니까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가 없는지 주의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방지턱 브레이크 떼고, 자, 횡단보도에 사람 없죠? 그러면 멈출 필요 없이 진행. 횡단보도에 건드리는 사람 있으면 정지. 지금 앞에 또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죠? 건드는 사람 없죠? 그러면 진행 가능. 이게 직선 구간이니까 속도 조심하시고요.
지금 딱 60 맞췄네요. 자, 60일 되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엑셀 힘 뺐습니다. 커브길 주의하시고. 브레이크 떼고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습니다. 진행 가능. 또 방지턱 브레이크 떼고 길 주의. 자, 500m 앞 우회전. 횡단보도 없으니까 진행. 저때 만약에 건드릴 사람 있는데 그냥 가시면 실격됩니다. 꼭 사람 보셔야 돼요. 자, 이 횡단보도 사람 없죠? 진행. 이번에는, 자, 150 우측 가까이 키고, 이번엔 3시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A코스처럼 1시 방면이 아니라, 오른쪽 3시 방면으로 우회전. 자, 횡단보도 사람 없죠? 그럼 진행해도 됩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측정합니다. 자, 자, 500m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됩니다. 아직은 속도 안 줄이셔도 되고요. 100m 전방 앞에 30km 구간. 여태부터는 30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보호구역 해제가 됐습니다. 제한속도 50km 네, 구간입니다. 속도를 조금씩 올리겠습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 미리 키시고요. 제한속도 80km 구간입니다. 자, 왼쪽으로 진로 변경. 카페 끄시고.
앞에 우측 관련. 자, 초록불인데 차는 멈췄어요. 그죠? 이때 10초 걸릴 것 같으면 중립 넣으셔야 됩니다. 중립. 네. 10초 걸리기 때문에 중립을 넣은 겁니다. 고, 출발. 자, 우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요. 30m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선에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점선에서 자 우측 보고 진로변경. 자 다 들어오고 나서 3초 뒤에 깜빡이 끕니다. 깜빡이 끄시고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바로 이때 깜빡이를 켜도 되는지 안 켜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안 켜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 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깜빡이 킵니다. 왼쪽으로 또 좌회전할 거니까 진로 변경. 그리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킵니다. 좌회전할 거니까. 자, 항색 점멸 주의하면서 자 왼쪽으로 들어가시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키시고 자 전면에 차가 오죠? 그러면 정지. 10초 걸릴 것 같으면 중립 넣으시고 10초 안 걸릴 것 같으면 출발. 자, 차 안 오죠? 왼쪽을 보고 들어가서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시고 자, 30m 가서 진로 변경. 네, 여기서 목적지 도착. 껐다가 다시 켜주고 P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 C코스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자자 화이팅!